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있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일주일에 15시간이 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는 것들이 여러 개 있어요. 네네네. 예를 들어서 주 15시간이 15시간이 넘지 않으면 주휴 수당을 안 줘도 돼요. 네. 두 번째, 퇴직금도 안 줘도 돼요. 네. 연차 수당도 안, 연차도 네. 안 줘도 돼요. 네. 그러면 15시간이 안 넘으면 네. 5인이 넘더라도 네. 안 줘도 되는 것들이 그쵸,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네. 예를 들어서 15시간이 안 넘는 알바생들을 7명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쪼개면 되는 거죠. 쪼개면 되니까. 예, 예. 그렇게 하는 분들도 많아요. 아. 그렇게 해서 네. 주휴수당도 안 주고 14시간만 딱 쉬는 거예요. 일주일에. 그러면 14시간 시키면 주휴수당 안 줘도 네. 되잖아요. 그럼 네. 주휴수당 안 줘도 되죠. 네. 1년 이상 해도 퇴직금 안 줘도 되니까. 네, 네. 연차도 안 줘도 되고. 노무사님이 보기에 그럼 그게 비용적으로 얼마나 많이 절감이 돼요? 많이, 진짜 많이 절감이 돼요? 그렇게 할 만큼? 당연히 절감되죠. 어... 왜냐하면 일주일에 네. 하루치의 일당이 계속 없어지는 거니까요. 안 줘도 되는 거니까. 거기다가 1년을 시켰을 때 네. 퇴직금 한 달치가 안 줘도 되는 거고. 그죠? 연차수당도 네. 지금 한 달, 만약 1년을 넘었다고 하면 네. 21일분. 네. 지금 26개를 안 줘도 되니까. 아... 결국은 상당한 비용이 세이브되죠. 내가 이제 관리를 잘할 자신만 있으면 이제 그렇게 해서 비용을 아끼시는 사업자 그런 사업도 있어요. 실제로 있어.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9시부터 6시까지 보통 일을 하잖아요. 네.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다쳤어요. 네. 이거는 산재 처리가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됩니다. 돼요? 어떠한 네. 경우에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구내 식당이든 아니면은 뭐 내가 그냥 이제 친구랑 밥을 먹기로 약속을 따로 잡은 거예요. 사적인 약속을 잡은 거죠. 예. 점심시간 이용해서 이제 그렇게 똑같은 점심을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건 상관없이 다 적용이 되나요, 산재가? 근데 이제 그거는 봐야 돼요. 왜냐면 좀 네. 자세히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네네네. 우리가 이제 그 근로복지공단에서 점심시간에 네. 만약에 산재 사고가 났을 때 네. 이럴 때 두 개 지침을 이제 준 게 뭐냐면 네네. 하나는 사업주가 제공한 점심시간에 발생한 사고이어야 되고 네. 사회속념상 식사에 수반되는 행위를 하다가 사고가 났어야 된다라는 네네. 거고 네. 두 번째는 식사를 마치고 네. 그 복귀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시간에 발생했어야 된다라는 두 가지 요건을 이제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어느 정도의 네. 사업주의 지배관리성을 어느 정도는 인정이 돼야지만 네. 산재가 되는 거죠. 근데 전혀 사업주의 지배관리에 없다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 네. 만약에 사고가 났다면 네. 사실은 산재 처리가 안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럼 이제 사업주의 지배관리라는 건 아까 이제 시간의 측면, 그 다음에 복귀 가능성? 가능성 뭐 이런 거. 예. 예를 들어서 뭐 되겠죠.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이다. 네. 근데 시간은 뭐 맞췄어요. 네. 근데 다 같이 이제 밥을 먹으러 왔는데 나는 오늘 저는 친구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가게에서 친구랑 먹은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복귀는 이제 같이 1시까지 한 거죠. 이런 상황은 산재가 인정되는 거예요. 복귀하다가 이제 뭐 네. 사고가 났다는 거잖아요. 네. 뭐 이게 예를 들어서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네. 근데 그거를 지금 뭐 사업주가 점심시간 준 거 아니에요. 12시 1시 사이에. 네. 네. 그리고 그게 예를 들어서 그런 일들. 그러니까 네. 이 사업장에서 지금 개인적인 약속으로 점심을 먹으러 가는 사례가 많이 있다. 네. 뭐 그렇게 된다면. 아, 그 회사 분위기가? 뭐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렇다고 네. 하고 그리고 또 실제로 점심 식사를 하고 오다가 교통사고가 네. 났다라는 네. 게 입증이 된다면 네. 될 가능성이 있죠.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밥을 먹다가 그 밥에 돌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이가 깨졌어요. 이런 것도 산재돼요? 근데 그게 사실은 네.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제가 어떤 걸 입증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정해진 시간이잖아요. 정해진 시간이고 네. 뭐 어쨌거나 뭐 그 귀가 복귀 가능 시간 그 다 충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네. 충족이 되는데 네. 야 이거는 좀 저도 한번 잘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만약에 네. 그런 식으로 확대하다 보면. 네, 네. 점심시간에 12시부터 1시 사이였는데 네. 그때 나가서 만약에 어떤 사고가 나도 다 산재가 된다는 논리가 적용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쵸. 그거는 조금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분쟁의 여지가 있다. 분쟁의 여지는 있죠. 무조건 다 된다고 하면 네네. 제가 볼 때는 좀 논쟁의 여지. 옛날에는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갔다가 사고 나는 경우 산재가 안 됐어요. 이게 지금 제 2018년 6월 11일 날 제가 지침이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2018년 6월 이전에는 웬만하면 산재 밖에, 사업장 밖으로 점심 먹으러 나갔다가 사고 나는 경우는 네. 산재가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았다는 거죠. 그럼 판례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선까지 현재는 인정을 해주고 있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네. 그 사정을 좀 본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네, 네. 아까 왜 이 회사가 구내 식당이 없다든가 네. 구내 식당이 그날 무슨 일 있어 점심 제공이 안 된다든가 네, 네. 뭐 이렇게 해서 부득이하게 밖에 나가서 밥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 네. 그런 상황이고 네, 네. 12시부터 1시가 점심 사이고 그때 밥 먹으러 갔다가 아니면 가다가 네. 시간상 봤을 때 네. 그 밥 먹으러 가는 게 거의 확실시 된다라고 네. 보여지면 네. 이럴 땐 거의 된다고 보면 돼요. 거의 그러니까 일상적인 그냥 그러니까 과거와 그냥 평일과 똑같은 그냥 평상시와 똑같은 점심 식사 중에 뭐 이런 사고가 당했다면 이제 웬만큼 인정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여기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통념상 식사에 수반되는 행위 중 발생한 사고일 것. 우리가 사회 통념이라는 게 네. 되게 넓은데. 네. 이제 그게 결국은 우리가 상식 비슷한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아, 우리가 저거 봤을 때, 야, 저거는 진짜 점심시간에 네. 밥 먹으러 갔다 사고 난 거네. 네, 네. 라고 보여지면 네.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그게 어느 정도까지 확장될 네. 수 있느냐 문제인데, 네. 제가 볼 때는 아까 왜 그 뭐 예를 들어서 식당에 네. 가서 밥을 먹다가 네. 뭐 미끄러져 넘어졌다. 네. 라고 하면 네. 지금 이런 사회 통념상, 그 식사에 수반되는 행위, 네. 식당에 가서 나는 게 확실하다면 그것도 네. 가능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회 통념상 네. 그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정답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네. 인정받게 하려고 노무사들이 이제 많이 예, 이제 애를 써 주는 거죠. 그 산재라는 거는 결국 국가로부터 내가 돈을 받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사업주한테 받겠다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그럼 뭐 미끄럼 사고 났다 하면은 국가의 산재를 받고 또 그 식당 뭐 관리자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사람한테 민사를 청구해서 이렇게 양쪽으로 받는 건가요? 만약에 뭐 시설물의 하자로 네. 인해서 사고 났다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한쪽만 가능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둘 다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근데 이제 제가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네네. 퇴근하고 네. 식당에 가서 술을 먹다가 뒤로 넘어져서 네. 뇌진탕, 네. 뇌출혈로 이제 크게 다친 사례가 하나 있었어요. 네. 그게 저녁 7시 반 네. 퇴근하고 나서 네. 식당에서 이제 식사를 하다가 다친 거예요. 네. 그런데 이 팩트만 놓고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퇴근했고 이미. 사적 모임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적 모임인지 네. 아닌지 그건 이제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우리가 그냥 이 팩트만 놓고 보면 산재가 안 되는 게 맞죠. 그렇죠. 퇴근 이미 했으니까. 퇴근했고 네. 뭐 개인적으로 가서 저녁 먹다가 네. 술 먹다가 넘어져서 네. 다친 건데 산재가 안 되지 않냐 네. 이런 건데 제가 직접 했던 사안인데 네네. 그게 퇴근을 하고 이제 자기 그 처제 네. 처제 남편 네. 이제 같이 술을 먹다가 네. 있었는데 자세히 알고 보니까 네. 이 사람이 이제 그만두려고 했던 거예요. 회사를. 네. 근데 이 사업주가 이 처제 남편하고 알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을 그걸 데리고 오게 한 거야. 네. 왜냐하면 설득하려고 다시 다니게 하려고. 네. 그래서 퇴근하고 나서 네. 사장님이 이제 퇴근하고 택시 타고 왔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술 먹고 있었겠죠. 네. 거기서 이제 사장님하고 얘기하다가 뭐 언성이 네. 높아지고 뭐 이러면서 이제 네. 다친 건데 네. 그게 제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을 때 굉장히 논란이 됐어요. 네. 그 공단에서 안 해주려고 했었고 네. 네. 저는 그게 넓게 보면 네. 사업주가 네. 이 직원을 계속 근무시키기 위해 설득하는 과정에 있는 거니까 업무 연장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네, 그렇죠. 이렇게 주장을 한 거고 아, 예,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는 이미 퇴근을 했고 네. 거기에 또 다른 뭐 처제 남편이 있었고 뭐 이러다 네, 네. 보니까 개인적인 모임이 볼 가능성이 네. 높다라고 이제 했었는데 네. 제가 계속해서 주장을 해갖고 인정이 됐어요 산재로. 인정됐어요? 그럼 이게 누구한테 인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로복지공단의 담당자가 네. 담당자도 물론 혼자 결정을 하는 건 네, 아니겠지만 그쵸, 그쵸. 예. 근로복지공단을 우리가 설득을 하면 되는 거죠. 이러이러해서 네. 이렇게 되는 거다. 우리는 이렇게 주장을 한다. 네. 이렇게 하고 또 거기다 또 더 추가해서 어떻게 하냐면 네. 저는 이제 이게 결정적인 게 유사한 판례가 있었어요. 서울행정법원에 나온 네, 판례가 네, 유사한 네. 판례가 있었는데 네. 제가 그 판례를 입수를 해서 네. 담당자한테 보여줬죠. 이런 사례도 산재로 인정해 주는데 이건 네. 거의 유사하지 않느냐. 그러면 이거 법원에 가면 뒤집힐 텐데 꼭 불승인을 내야 되겠냐라고 이제 하니까 담당자도
인정을 해준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만약에 산재 처리를 이제 농무사님 하셨는데 근로복지공단에 거절한다 이러면은 농무사님은 법원에 이제 다시 심판을 받는 거죠. 재심 심사 재심사 제도가 있어요. 네, 그 근로복지공단 내부에. 네. 그래서 심사 청구도 하고 네. 또 그게 안 되면 재심사 청구도 할 수 있어요. 그럼 재심사 청구 끝나면 법원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법원으로 가는 거예요. 아, 그럼 이제 근로복지공단 입장에서는 제 거절하면 되는 거니까 근로복지공단에서 뭐 법원에 넘기는 경우는 없겠네요. 법원에 넘기는 경우는 없고 그렇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네. 불승인을 내겠죠. 불승인을 내고 법원에 가서 다퉈봐라 이렇게 하겠죠. 아까는 이제 그 이제 사업주가 이제 직원한테 감정적으로 너 나가봐라 네. 이런 얘기를 했다면은 이번에는 직원이 아 못 해먹겠네 나 그만둬야겠다 네. 하고 뛰쳐 나갔어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되나요? 이거 잘 봐야 되는데 잘 봐야 되는데 네. 그 직원이 홧김에 나 그만두겠어 네. 라고 이제 했어요. 네. 근데 또 사의서는 안 냈어. 네. 그리고서 막 그냥 뭐 화가 나서 그렇게 했다고 쳐요. 네. 그러면 그럴 때 사업주가 무조건 퇴사 처리를 하면 안 돼요. 뭐를 봐야 되냐면 네. 그 근로자가 사직 의사가 진짜 의사인지 진인지를 네. 좀 네. 파악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네.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절차를 거쳐야 돼요. 네, 그건 다시 뭐 물어보거나 카톡을 그렇죠. 보내거나 그렇죠. 이런 게 있어야 되나요? 그렇죠. 네. 예를 들자면 야, 너 정말 어제 뭐 그만둔다고 했는데 정말 그만두는 거야? 네. 뭐 이렇게 한다든가 그만둘래 뭐 사의서를 제출하라고 한다든가 이렇게 네. 해서 확인을 해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그러겠죠. 아, 정말 그만두겠다 네. 라고 하면 이제 그거는 뭐 끝난 거고. 끝난 거잖아요. 네. 그런데 확인을 하면 되는데 네. 이게 고등법원 판례에 그런 게 있어요. 네. 이 사람을 전직 이제 그 하향 인사 발령을 낸 거예요. 네.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쵸, 팀장에서 그쵸. 팀원으로 발령을 네, 그쵸, 낸 거예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화가 너무 났겠죠. 네, 그러니까 네. 자기 팀원들 얼굴도 있고 그러니까 네. 그 자리에서 막 화를 내면서 네. 나 그냥 그만두고 말겠다. 아유, 네. 막 이러면서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이렇게 네. 했어요. 네. 근데 사실상 안 냈어. 네. 그런데 이제 회사에서는 어제 그만둔다고 했으니까 퇴사 처리해라고 퇴사 처리한 거예요. 그냥. 네. 그래서 이 친구가 부당해 구제 신청을 한 거죠. 나는 네. 사실상 그만두려고 한 진짜 진위가 네, 아니었음에도 네, 불구하고 네. 회사에서 퇴사 처리 했으니까 이게 부당하다라고 네. 했는데 근로자가 이겼어요. 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네. 그 우리가 이제 보면 민법 107조 1항 단서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네. 상대방이 진위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네, 네, 네. 그 범죄를 무효로 본다고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네. 이 팀장이 이제 그만둔다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서 네. 내지도 않았고 홧김에 네. 그냥 그만둔다고 하는 거는 네. 회사 측에서 아니면 제3자가 봤을 때 홧김에 네. 그런 거라고 짐작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경우에는 이 법률행위 무효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걸 가지고 네. 그거 갖고 퇴사 처리를 하는 거는 네. 무효라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그러면 홧김에 그렇게 똑같이 했는데 네. 이번에 사직서를 같이 냈어요. 홧김에 그냥. 그건 안 돼요. 사직서를 내면 끝인가요? 무조건? 그건 끝이에요. 빼박이에요 그냥. 빼박. 사직서는 네. 그 우리가 이제 사직의사 이런 거는 뭐라고 그러냐면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행위죠. 네, 내가 그렇죠. 결정할 수 있는 단독행위죠. 네. 이 단독행위는 상대방한테 도달하면 네. 그 철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동의를 하면 가능해요. 네. 예를 들어서 뭐냐면 근로자가 사직서를 냈어요 사업주한테. 네, 네. 근데 사직서를 냈는데 잘못 이게 좀 그래요. 네. 후회가 돼. 네. 그 사장님한테 가서 사장님 저 사의서 낸 거 네. 돌려주세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그래 너 그 왜 잘 생각해보고 해 이러면서 사실 돌려줬어요. 네. 그럼 사업주가 동의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 사의서의 철회가 된 거잖아요. 그럼 가능해요. 근데 사직서를 냈는데 사장님이 사의서를 돌려달라고 사장님한테 네. 근데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 건 깽끝난 거예요. 아.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그 이 근로자가 사장님은 사의서를 냈어요. 사의서를 딱 냈어요. 네. 사의서를 냈어. 홧김에 낸 거죠. 사의서를 네. 내고선 있는데 사장님이 좀 이따 퇴근을 했어요. 사장님. 네. 그래서 이제 근무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막한 거예요. 그쵸, 그쵸. 와이프한테 전화했더니 뭐 난리가 났죠. 나 사의서 냈다고 하니까 다시 빨리 그거 사의서 빨리 찾아와라 이제 와이프가 그랬겠죠. 이렇게 사장실을 보니까 사의서가 자기가 낸 사의서가 저 앞에 책상에 네.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사의서를 가지고 나와서 몰래 들어가 찢어버렸어요. 내가. 네. 진짜 버리고 그 다음날 다시 출근했어요. 네. 그러니까 사장님이 어? 너 어제 사의서 냈고 퇴사 처리했는데 왜 나왔어? 집에 가. 이렇게 네,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근로자가 부당해고라고 구제 신청을 한 거예요. 네. 나는 사의서를 찢어버리고 다 했는데 회사에서 나를 그만두라고 했으니까 부당해고다. 이렇게 네.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사장님, 제가 회사 측 편이었었어요. 네. 대리인으로 들어갔는데, 아까 그 말씀드린 그 논리를 핀 거죠. 사직서를 이미 냈고, 사장님은 담당 직원한테 사직서를 냈으니까 퇴사 처리를 진행해라 네. 라고 지시까지 했어요. 그럼 네. 결국은 이 사직서는 수리가 된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동의, 사직서를 이미 수리했고, 네. 사직서 철회해달라는 요구에 난 동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이미 사직서는 수리가 된 거다. 그러니까 철회할 수 없다. 네. 그래서 부당해고는 아니다. 네. 그래서 회사 측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사직 근로자들은 사직서 내는 거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말로 하는 거는 이게 네. 아까 뭐 진의, 비진의 의사표시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무효가 될 여지도 있는데 네. 사직서를 내는 건 이건 안 돼요. 사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절대 철회가 안 돼요.